책 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W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글쓰기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의 why, 그리고 어떤 형태의 글을 쓸 것인지의 what, 그리고 언제 이 글을 쓰고 완성할 것인지의 when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why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나는 왜 이 글을 쓰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해줘보세요. 예를 들면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든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 혹은 독자들이 내 글을 읽고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는 골든서클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Y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Y는 뇌에서 가운데 영역인 번영계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부분이며 신뢰나 충성심 같은 감정도 모두 변형계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때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잘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글을 쓸 때도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글을 많이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글을 쓰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Y가 명확해졌다면 다음 What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글을 쓸 것인지 정하는 것이 바로 What입니다. 위에서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같은 플랫폼에 짧은 칼럼을 여러 편 쓰면서 독자 또는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판매할 것인지, 혹은 무료로 비법서를 나누어 줄 것인지, 혹은 전자책이나 소책자를 출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죠. 각 고객의 유형, 그리고 플랫폼의 유형마다 고객이 흡수하는 스타일의 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10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즉, 언제까지 이 글을 완성하겠다라고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에서도 글을 빨리 쓸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의지력이 약한 동물이기에 자신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들이기 힘든 사람이 미라클 모닝클럽에 가입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을 움직이는데 더 좋듯이 말이죠. 특히나 책 쓰기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간 없이는 완성하기가 정말 정말 힘듭니다. 물론 데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부분을 웬만하면 지켜나가려고 더 노력을 투여하게 됩니다. 마감 기한이 있다는 것은 책 쓰기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이야기여도 같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자면 3W.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가의 why, 어떤 글을 발행할 것인가의 what,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가의 when을 정해야 훨씬 더 목적 지향적인 명확한 글을 쓸수 있습니다.